캐치 투표야는 이제 어린이용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상당 부분 맞기도 하는데 사실은 전 연령층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주제가 결말 부분이 그 이렇게 스테레오타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그 애니메이션의 그런 범위를 약간 넘어서는 그런 파격도 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신다면은 볼거리가 참 많은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그 단순 더빙이 아니라 되게 이렇게 창조적인 더빙들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그 더빙을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네. 저희가 또 더빙을 준비하면서 정말 재밌게 촬영을 했거든요. 촬영도 하고 또 더빙 녹음도 같이 즐겁게 했으니까요. 많은 분들이 우리 캐츠토피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사랑하기 싫다고 하지마! 아, 깜짝이야. 예. 급발 주의를 계속.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. 예, 움찔움찔합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아, 저도 이게 영화 이런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네네네. 긴장이 많이 돼요. 이거 막 대배우분들 막 이렇게 서서 막 그런 것만 저도 영상에서 봐가지고. 그렇죠, 맞아요. 예,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. 네. 예, 그냥 맞는지 모르겠는데. 재밌게 저희 셋이서 같이, 녹음했습니다. 여러분, 더빙이라고 그랬죠. 네, 더빙했습니다. 더빙. 많이,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중간중간에, 애드립 요소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한번 재밌게 녹음해 봤습니다. 더빙해 봤습니다. 많이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네, 즐겁게 더빙했기 때문에 이 즐거운 모습이 여러분들한테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. 우리 어린이들이랑 부모님들 같이 와서 영화관에서 재밌는 캐치토피아 같이 보시고 소문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장 닮은 점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지. 네. 일단은 뭐 보시다시피 거의 이제 선배님! 예, 예. 네. 예, 예. 아, 선배님 아니시죠? 이게 유민상이고요. 아, 예, 이게 블랙이고요. 네, 네. 예. 보시면 알겠지만, 털 많은 것 빼고는 다 똑같고요. 털이 이렇게, 털 많은 것 빼고는 똑같고. 네. 아, 그러면 제일 똑같은 점이 뭐냐면, 이게 피부 색깔이 비슷합니다. 정말요? 예, 약간 제가 시멘트색 형이라 그래가지고, 저랑 약간 비슷한 형이 있어가지고, 거의 뭐 그런 것 빼고는 다 똑같고, 저도 우리 저 브랜드 다 똑같아요. 이렇게 케이프처럼 밖으로 나가고,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, 네. 이렇게 안전주의, 그리고 집에 있는 거를 더 좋아하는, 그런 스타일인데 정말 똑같고 뭐 먹는 거 좋아하는 것도 똑같고 목소리 톤도 똑같고 씻는 것이라는 것도 그것도 똑같아. 조금 달라요. 예. 그런 식으로 캐릭터가 완전히 저 브라이츠가 되기 때문에 아 연기할 때 정말 편했습니다. 예 혹시라도 2가 나온다 그러면 네 그때도 블랭키 네 저렴한 가격에 오늘 공짜로 가려다가 이거 네.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, 그러니까요. 저렴한 가격에 제가 꼭 또 하고 싶습니다. 또 나왔으면 좋겠어. 네. 이미지 캐스팅. 그렇죠. 실제로 녹음하실 때 유민상님과 연기 호흡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. 워낙 베테랑이신 선배님이시다 보니까 연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고요. 아 조금 제가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던 부분은 애드립을 너무 재밌게 치시니까 제가 따라가기가 좀 벅차더라고요. 아, 과찬입니다. 과찬입니다. 저는 오히려 지금 목소리 들으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진짜 거의 앵무새 목소리 같이 하이톤이잖아요. 와, 정말로 내용 아마 보시면 좋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옆에서 막 그러니까 저도 어려웠어요. 난리 복작이었습니다. K급 배우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애드립의 분량을 혹시 누가 가장 많이 차지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. 네. 하나, 둘, 셋! 유민상 선배님? 네. 절대 막 대본을 벗어난다거나 작품을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. 네, 적당한 선에서 예, 했거든요. 저도 예, 간혹가다 감독님께서 이제 미생 그건 너무 갔다 뭐 이런 생각을 그걸 해서 저는 근데 감독님이 그렇게 하셨어요. 그냥 하라! 편하게 자르겠다 자르겠다 많이 잘랐나요? 오버되면 자르겠다 왜냐면은 길이는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, 화면이 그렇죠. 넘어갈 때도 딴소리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네. 마음껏 놀아라 알아서 자르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래요 그럼 좀 더 오버해볼까 해서 이제 좀 더 놀아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감독님이 잘 해주셔서 예쁘게 나왔을 거라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. 소감이나 좀 특별했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. 이 세 분이 다 개그맨 출신이신데 제가 놀랄 정도로 되게 정극에 강하신 것 같았어요. 그래서
저도 정극만 그 연출을 해오던 사람인데 되게 부담 없이 연출을 할 수 있었고, 특히 이제 오나미 씨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되게 진지한 면이 많아서 그 주인공 역할의 그런 순수함들을 드러내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. 하지마! 다른 분들의 특징도 하나씩 꼽아주시는 게 어떨까요? 좀 서운해하시는 것 같은데. 서운해요? 당연히 유민상 씨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캐릭터에서 녹음을 할 때 진짜 되게 손쉬웠고요. 진짜로 손쉬웠고. 그 다음에 오나미 씨와 마찬가지로 전극적인 면이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개그맨들이 다 연극 연습들을 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그런 면이 있어서 막 억지로 웃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러웠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재호 씨 같은 경우에는 맨 나중에 합류를 했는데 그 앵무새 역할을 찾기 위해서 좀 고심을 했었어요. 그래서 딱 운 좋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방금 목소리 들으셨지만 진짜 이렇게 앵무새 같거든요. 그래서 뭐 저는 운이 되게 좋았습니다.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.